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7월 3일에 업로드된 8.0.0.6 업데이트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패치는 적을 거라 생각했는데 되게 많아요. 은근히 많습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창백한 심장입니다. 전복에서 위도한 것보다 더 빨리 무기 레벨을 올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요. 잊혀진 심연과 부서진 심연 잊혀진 구역을 완료해도 심장에 숨겨진 심연 길잡이 목표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길잡이의 목표를 진행할 수 없다는 소리 같아요. 그 창백한 심장에 길잡이 있잖아요. 그거 같아요. 전복 보스 업적이 특정 보스를 반영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래부터 그 버그가 많았었죠. 낭종, 검을 한 번도 떨어뜨리지 않고 검춤 사이 낭종을 완료해도 업적이 완료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나방이 잠식된 동굴에 변경 사항이 있대요. 나방이 잠식된 동굴에서 시종 생성이 지연되어 발판 점령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했고요. 보스 전투에서 나방 생성을 제거했습니다. 아니, 보스 전투에서만 나방 생성을 제거할 게 아니라 나방 전체적인 생성을 다 줄여야 됩니다. 이건 미친 던전이거든요. 던전이라고 보기엔 좀 뭐하지만 아무튼 미친 낭종이에요. 이게 제일 짜증나. 시간 시험 타이머에 2분을 추가하여 플레이어에게 완료할 수 있는 시간이 총 6분 주어진다고 합니다. 군체 오물을 검으로 부술 때 게임 충돌을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요. 선봉대 플레이리스트, 특정 선봉대 작전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빛의 추락과 마녀여왕 확장판을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플레이리스트에서 시련의 장, 사냥법, 경이 저격총이 일부 모드에서 위도한 것보다 더 많은 특수하기 탄약을 획득하는 문제를 수정했고요. 고스트 개조품이 개인경기 모두 완료 시 보너스 보상을 잘못 부여하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개인경기 모두 난투에서 잘못된 평판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를 수정했다고 해요. 길잡이, 아 그래서 개인경기 문제가 이거였구나. 길잡이입니다. 공명 시너지 도전이 프리즘 하위 직업으로 진척도가 오르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고요. 빛의 진도 노드에서 걸작 무기로 힘의 보조를 생성하라는 잘못된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자, 걸작 무기 아니죠. 예전에는 걸작 무기만이 보조를 생성할 수 있었어. 능력 증명 노드에 필요한 능력 처치수를 100에서 25로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자, 던전 및 레이드입니다. 구원의 경계. 마지막 전투를 완료한 후에 타이머를 연장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 짧죠? 마스터 나이도 보상해서, 아, 짧았죠? 예전에는. 지금은 너무 짧죠가 아니고, 예전에는 너무 짧았죠. 지금 패치가 됐으니까, 그치? 마스터 나이도 보상 화면에서 숙련자 무기를 구입해도 무기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조각난 왕관은 쇄도가 계속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수수께끼 프로토콜입니다. 인부 후반까지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고요. 침입 실행, 이거 시즌 활동이죠. 똑같이 활동 중 재료를 수집할 때 간혹 게임 충돌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요. 주간 활동 도전이 전문가 난이도 완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전문가 레벨 백스 전투원이 위도한 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주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자, 재료 수집과 관련된 변경사항이 4가지 있네요. 표본 추출에 필요한 시간을 줄였다고 하고요. 한번 실행할 때마다 피스톤 2개를 항상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더 멀리서 피스톤의 위치를 볼 수 있고요. 다음 전투를 시작한 후 이용 가능한 배회 시간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수 등급 은금 백금 배너의 일부 텍스트가 누락된 문제를 수정했다고 해요. 야, 게임 플레이인 아이템. 능력, 활공하는 동안 피어오르는 열기를 활성화하면 향상된 활공을 얻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고, 희망의 측면이 특정 버프에서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방어구는 눈먼 우물 전리품 풀에서 6년차 장비를 제거했다고 해요. 에? 6년차 장비가 나왔었어? 와우. 대변자의 시각, PVP에서 힘의 보조를 생성하는 능력을 비활성화했습니다. 이거는 말한 게 있었어요. 저번에 언지 소식에서, 데스니 소식에서 제가 이제 영상을 안 올렸는데 미안합니다. 깜빡 잊고 있었어. 해당 능력이 더 균형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지금은 PVP에서 힘의 보조를 생성하는 능력을 비활성화하고 나중에는 이제 적절히 조정해가지고 다시 오픈한다고 합니다. 자, 무기, 경이, 크보스토브, 반동이 크게 감소되는 문제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해당 변경을 부분적으로 상쇄하기 위해 안정성 능력치를 30 늘렸다고 해요.
플레이어를 대상으로 도탄 탄약의 피해를 감소시켰습니다. 처음 피해 보너스를 15%에서 5%로 감소시켰고 튕기는 탄약의 피해를 18.4에서 4.6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PVP에서만입니다. 여러분 PVE에서 너프된 게 아니에요. PVP에서만 예전에 이런 비슷한 무기가 너프된 적이 있었는데 그쵸? 굿샘빗이라고 붉은 죽음 특수 반동 패턴이 제공하는 고유 보너스 안정성을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매달 위도한 것보다 마지막 탄환이 더 많이 부여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옛날에 있는 그 버그가 다시 돌아온 거죠. 마지막 탄환이 계속 쓸 수 있던 거. 그래가지고 빵빵 후루루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압류 전설 압류의 기본 및 숙련자 버전이 파동 프레임이 아닌 유탄 발사기 탄창 옵션을 가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아, 압류 유탄 발사기가 숙련자 버전이 파동 프레임이 아닌 유탄 발사기 탄창 옵션을 가지고 그러니까 파동 프레임은 탄창이 없는데 가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잘못된 탄창 옵션을 받은 버전은 고속 탄약을 갖도록 업데이트 된다고 해요. 자, 새로운 압류 보상에는 고속탄약과 내파탄약으로 선택 가능한 탄창 옵션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뭐 그러니까 버그였던 능력이 다시 돌아온 거죠. 자, 특성 공중 트리거. 이 특성은 장착한 모든 무기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공중에서 조준보호용 페널티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강화치료제 회복 1 대신 회복 2를 잘못 부여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제는 회복 1의 지속시간을 올바르게 부여한다고 합니다. 강화치료제가 그러니까 강화된 능력이죠. 치료제라는 능력이 따로 있으니까 강화 특성인 것 같아요. 그게 회복이를 잘못 부여하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고요. 일반 안전장치의 일부 음성이 자박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최후형체 캠페인 건너뛰기 부스를 획득한 후 잠금 해제되는 콘텐츠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캐릭터 부스트 화면에서 더 많은 정보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소원 전달자 칭호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고요. 100등급에 도달한 후 플레이어 메뉴에 시즌 등급이 잘못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2막이 시작되기 전에 최대 시즌 등급은 100등급입니다. 뭐 이거는 나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안전장치가 헬름으로 이동하기 전에 메아리 엔그램을 전쟁 탁자에서 집중할 수 있는 문제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증거 게시판에서 경이 월드 패턴을 획득할 때 전설 조각을 요구하는 문제를 수정했고요. 특정 활동 및 목적지에서 장비가 제대로 로딩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되게 많은 양이에요. 되게 많은 양이기도 하고 버그 픽스도 진짜 많아졌습니다. 약간의 밸런스 패치도 있었고요. 여기 무기 밸런스 패치 같은 거 거의 PVP 위주이긴 하지만 아무튼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다음 주도 똑같은 패치가 있을 듯 보이는데 뭐 항상 있더라고. 이번 주에 또 있고 다음 주에 또 있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또 뭐가 업데이트 될까 약간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봅시다. 바이바이.